광주 전남 재난재해 당국이 태풍 힌남노 피해를 집계한 결과 피해 액이 하루 만에 4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성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력한 비바람을 광주 전남에 뿌리고 지나간 태풍 힌남노. 가장 강력한 강도로 국내에 상륙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에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남의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7,500여 명이 태풍 북상 당시 일시 대피했지만 상황 해제 후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산 피해로 보면 농업 분야와 수산 분야의 피해가 컸습니다. 배와 무화과 등 낙과 피해가 578헥타르에서 발생하는 등 전남 논밭 1,124헥타르에서 20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완도 전복 가두리 양식장과 선박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해 6억 5천만 원가량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또 신안 흑산도 선착장과 완도 방파제 등이 파손되는 등 공공시설의 피해도 잇따랐고 광주 전남 14,100여 호가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통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천사대교와 벌교대교 등의 통행이 재개됐고 닫혔던 하늘길과 바닷길도 다시 열렸습니다. 역대급 태풍 힌남노는 광주 전남 곳곳에 생채기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